머리둘레 61cm. 웃어? 택대부. 몸무게 0.144톤. 20. 어우라뇨. 어? 왜 이렇게 나 오늘 난 왜 이렇게 극혐해 오늘따라? 20기형. 2023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에서 선정한 내년을 이끌어갈 기대되는 솔로 아티스트. 요. 멋있다. 이런 평균 이상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중간을 찾는다. 대한민국 비디오의 더 중간만 가자. 좋아요. 분위기 잔뜩 머금고 돌아온 귀여운 분위기 우리 너무 예쁜 우리 최예나 양을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 컬투쇼에 그래도 뭘 할 때마다 이렇게 나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예, 진짜 더 예뻐진 것 같아요. 너랑은 처음 뵙는 거죠? 아,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네. 우리는 따로 뭐 개그 콘서트 옛날에 나왔던 적. 한 번 있었어요. 네. 아, 그때도 뭐 이렇게 나랑 저랑 이렇게 접점이 있지 않았나 봐요. 네, 맞아요, 예. 맞아요. 하긴 저랑 이제 아이돌이랑 따로 이렇게 할 일이 없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모셔서 그런 코너도 하고 그랬어야지 왜 그래요? 죄다 아저씨 같은 코너만 하고 있으니까 맨날 뚱뚱이 코너 아니면. 와, 5개월 만에 신곡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야, 진짜 열심히 발표하는 것 같아요. 네, 쉴틈 없이 계속 준비하고 지금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노래인가요? 자, 홍보하시죠. 네, 이번 신곡 Love On은요. 되게 사랑하는 대상과 약간 되게 위태롭고 좀 건태로운 시기들이 있잖아요. 러브 워. 아, 네. 사랑과 전쟁이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들을 좀 직설적인 가사로 표현을 한 곡인데요. 굉장히 그루브 있고. 그루브 있고. 네, 약간 조금 감성 있는 그런 느낌. 궁치따찌 약간 내적 댄스 일으키는 그런 노래입니다. 아, 내적 댄스. 네, 맞습니다. 박자가 어떻게 돼요? 궁치따찌 궁치따찌 궁치따찌. 네, 약간 요 박자예요. 요 박자는 저는 정기 적금이라고 부르거든요. 정기 적금 정기. 그냥 네 글자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정기 적금. 베이스인가에서는 또 김대리 있더라고요. 김대리 이렇게. 김대리 박대리. 이거는 이제 일반 그 어쿠스틱 기타죠. 이거 정기 적금 정기 적금 정기 적금 김대리 박대리 김대리 박대리 김대리 똥똥 김대리 박대리 김대리 박대리 김대리 박대리 김대리 박대리. 우와.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올리는 그 높은 음 있잖아요. 이렇게 기타 찡! 이거는 초고추장이라고 불러요. 고추장! 이렇게. 예. 와. 너무 길죠? 예. 안에서 우리 제작진은 예나 양 억지로 웃지 않아도 돼요. 아, 진짜 되게 신박해가지고. 예. 네, 되게 신기했어요. 러브 워. 러브 워는 비오와 함께 했네요. 아, 네, 맞습니다. 카운팅 스타 보이 비오씨랑 같이 함께 했는데요. 아, 원래 되게 평소에 팬이어가지고. 어떻게 직접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직접 컨택을 계속 말씀을 드려봤어요. 오, 같이 꼭 하고 싶다. 이 노래는 정말 너무 찰떡일 것 같다. 잘 어울리실 것 같다. 계속 어필을 했는데 노래 듣고 너무 노래가 좋아서 그거 같이 하고 싶다라고 흔쾌히 해주셔서 좋은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야, 우리 예나 양은 이렇게 좀 아티스트를 보면서 본인이 직접 하고 싶으시면 직접 이렇게 다 네네 직접 다이렉트로 말씀드리는 편인 것 같아요. 오~ 찾아고 네네네. 저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는 또 아티스트가 있으면 다음번에 또 같이 하고 싶으신 분? 꼭 하고 싶다. 나 이분이랑은 일단 첫 번째 때는 비비 언니랑 같이 스마일로 해가지고 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때 이제 또 우연히 비오 씨랑 같이 해서 약간 비 쪽이 들어가네. 그러니까 비 쪽이 좀 들어가니까 세 번째는 그냥 비랑 진짜 비 선배님이랑 아예 다이렉트로 여쭤볼까. 그냥 비랑. 요번 그 앨범 자켓 사진이 네, 멋있어. 멋있어. 뭐야?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이쪽에. 앙! 와, 이거 되게 강렬하면서도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야, 눈물 저거 CG인가요? 진짜 눈물인가요? 요거는 이제 인공 눈물의 힘을 살짝 빌려가지고 인공 눈물에 네, 찍었던 기억. 눈물 이렇게 똑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촉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하고 한 3초 기다려. 아, 지금이요. 지금 세, 넷 이렇게. 찍었다. 네. 어, 그렇게 저 표정이야. 네네네. 오, 멋있는 표정이다. 약간 우리 예나 양이 텐션이 되게 좋거든요. 네. 되게 밝고 그런 네. 친구인데 이런 연기 참 어때요? 사실 걱정을 많이 했던 게 이번 컨셉 자체가 너무 180도가 다른 컨셉이어서 아, 이거 내가 소화를 못하면 어떡하지? 우리 팬분들이 잘 봐주실까라고 걱정했는데 딱 뮤직비디오 딱 나온 거 딱 보고 나서 잘 나왔어? 하고, 어? 나 아, 괜찮잖아? 연기를 잘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본인 스스로 만족을 하는 거군요 되게. 조금 네, 기분이 좋더라고요. 나 괜찮은 걸? 이렇게? 어? 내가 모르는 새로운 모습이 또 있었던 걸? 내가 모르는 내 모습? 연기도 잘할 것 같아요. 관심 있어요? 연기요?
최근에 예전에 웹드라마 한번 해가지고 도전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또 기회가 온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충분히 약간 그 배우 느낌도 좀 있잖아요. 진짜요? 예. 감사합니다. 김대리 박대리 김대리 박대리 김대리 박대리 초고추장 초고추장 직진 해주니까 또 이제 오빠들 이거에도 맞춰주네. 네, 김대리 박대리. 야 연말에 가요대제전에서 99년생 토끼띠 여자 아이돌들의 토끼즈 무대가 아주 화제가 되는데 예나하고요 우기 아이들의 우기 예? 그리고 위키미키의 유정 예? 추 옌옌 오마이걸의 추 아린 이렇게 네 맞습니다. 와 원래 친해요? 아니요 이때 다 같이는 처음 봐가지고 사실 좀 어색어색한 사이였는데 연습하면서 진짜 빠르게 친해졌어요. 야 얼마나 연습했어요? 하루 연습했어요. 하루 만에 그럼 그 바로 네 그러니까 하루 만에 녹음도 다 하고 안무도 하루 만에 다 맞추고 딱 그 하루밖에 없었었는데 그 하루 만에 너무 친해져가지고 같이 밥도 먹으러 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그 뒤에도 연락하고 그래요? 가끔? 그 단톡방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한 번씩 막 계속 연락하고 막. 아니 이제 신곡 나왔을 때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 안 했어요? 아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챌린지라고 해주긴 했어. 그런 것도 같이 해줬고. 이미 해줬고. 또 엄청 막 홍보도 같이 막 해주셔서 너무 고맙더라고. 든든하겠다. 이 친구 생겨. 너무 고맙더라고. 같은 띠에 딱 완전히. 네네네. 근데 궁금한 거는 그렇게 같이 밥을 먹으면 누가 돈내요? 그날은 네. 아린이가 플렉스를 해줘가지고 오마이걸 아린. 네 그래가지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좀 많이 나왔거든요. 뭐 먹었는데요? 소고기를 먹었는데 너무 고마워. 아이돌끼리도 그런 거 해요. 계산하고 에헤이 아예 내가 내가 계산할 테니까 에헤이 이렇게 막 응 해요? 했어요. 왜 그럴까? 아니야 내가 계산 에헤이 이거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다음 번에 이제 또 모일 때는 또 한 명씩 돌아가면서 만기로 했습니다. 야 링크를 또 계속 보고. 네네네. 좋네. 그때 했던 무대가 이제 카라의 스텝을 했었는데 안무 기억나요? 안무 기억나죠. 조금 보여줄 수 있어요? 네네. 예, 음악을 좀 틀어드릴까요? 사비를 그럼 틀어주시면. 사비를 틀어드리면 살짝 보여주신다는데요. 네. 야, 근데 하루만 연습해서 무대 한번 싹 쓰고 끝인데.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억보다. 좀 신기하지. 자, 잠시만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억이 난단 말이야? 와, 기억나. 저기 지금 다른 분들도 많을 텐데 지금 그것만 딱 끄집어내는 거야 지금. 좋아요. 야, 음악 사비만 틀어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사비는 후렴을 얘기합니다. 예, 예. 자, 음악. 나나 와 잘한다 오 잘한다 잘해 어머 우와 저 팀이야 그렇지 야 잘해요. 잘한다 역시. 우리 혜윤이가 너무 좋아하네요. 앞에 그 초등학교 여자애. 아까 봤어요. 꿈이 아이돌이에요. 꿈이 아이돌이야. 아 아까 그 유 너무 잘 치시는데요. 예. 깜짝 놀랐어요. 본인의 꿈이 눈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진짜요. 뭐 지웠었나봐. 또 다시 최인하로 바꿔서 최인하 또 개났어. 혜윤이 마이크 한번 줘볼게요. 실제로 본인이 되고 싶은 사람 무대를 봤어요 지금. 그렇지 아이돌이지 딱 뭐라는 거잖아요. 자, 혜윤이 우리 예나 언니의 무대를 봤는데 어때요?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 고마워요. 예나도 춤 잘 추잖아요. 옛날에 우리 혜윤이도. 네. 예나 언니 좋아해요? 네. 고마워요. 나중에 그럼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 언니처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연예인 인터뷰야. 와, 그 너무 똑똑하게 그러니까 말을 저보다 잘하는데요. 이미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브가 좋아요, 예나 언니가 좋아요. 둘 다 좋은데요? 그렇지. 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지. 우문 현답을 하였구나. 둘 다 좋은데 누굴 꼭 더 좋아해야 되나요? 그럼. 진짜 우문이었다. 누굴 애로하나? 둘 다 좋아요. 우문이었다. 아저씨가 미안하다. 아 너무 귀엽다.
귀엽다. 알겠습니다. 아, 너무 귀엽다. 예나는 마이크를 들고 있어. 중간중간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서 있어 그냥. 자, 오늘은 중간만 가자. 예나 양과 함께 해볼 건데 민상 씨가 코너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자, 특정 주제를 놓고요. 과연 한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해보는 시간. 중간만 가자. 단, 요게 최대도 최소도 아니고 딱 중간의 생각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 그리고 균디, 그리고 예나 양 이렇게 셋이서 하는데 생각이 일치한 분들 중에서 누가 2등이냐, 두 번째 중간 나온 사람. 예,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일 많거나 적은 사람 쪽 나오면 탈락인 거예요. 자, 중간인 분들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자, 중간만 가자. 첫 번째 도전 분야는요. 자, 트레몰로 다 같이 혓바닥. MZ세대의 문화 하면 생각나는 것은? 아하! 와, 이게 되게 넓은데. MZ세대를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어? 어. 뭐가 있을까요? 신조, 그렇죠. 신조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뭐 SNS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쵸. MBTI는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혈액형 같은 거죠. 그렇죠. MBTI, MZ세대는 자기의 MBTI를 모르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기본으로 물어보더라고. MBTI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너무 많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요즘에는 이제 생각할 때. 챌린지도 거의 문화가 돼가지고. 챌린지는 무조건 하잖아. 네, 챌린지. 막 만나면 챌린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막 이런 거 많이 하고. 자연스럽잖아. 그렇죠. 인사 같은 느낌이죠. 뭐가 있어? 인생 네 컷. 이 사진은 네컷. 진짜 이거 근데 진짜 원래 많이 찍는 거 같아. 그냥 사진기 많이 길거리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꼭 해야 돼요? 이게 좀 달라요. 인생 네 컷이 한 번에 찍어봐야 돼 이거. 옛날에는 뭐 약간 스티커 사진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였는데 인생 네 컷이 요즘 조금 더 바뀌었다? 트렌디하게. 그 트렌디하게 바뀌었어요. 네 컷이에요. 딱 네 컷인데 아주 친구들끼리 꼭 이거 꼭 찍어야 되는 거죠. 아, 휴대폰으로 네 개 찍으면 안 됩니까? 그냥 사진? 아, 그거... 뭐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만 아니에요. 느낌이 좀 많이 다르긴 하다. 그 통 안에 들어가서 찍어야 돼. 아니, 그 뭐, 통에 들어가서 내 휴대폰으로 네 개 찍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예, 아, 얘가 통에 들어가는 건 답답해가지고. 아, 좁아서 그래, 좁아서. 아, 정말. 이런 거 좀 뭐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뭐 페이스북, 페북 많이 하냐, 뭐 마인크래프트, 뭐 유진스도, 뭐 아이브, 뭐 네, 유진스, 르세라핌, 뭐 뭐 게임 중에는 뭐 어몽어스, 뭐 느낌. 마인크래프트, 뭐 이런 거. 잠깐만, 사이버 가수 아담앤 이브 이게 왜? 이거는 뭐예요? 이거 뭐 요즘에 리메이크 됐습니까 혹시? 뭐 이거 왜? 이거 옛날 건데? 이거 왜 들어간 거예요 이거? 그 사람들 아 MG까지 따지면 M까지 따지면 그렇게 될 수 있어서 그런 건가? 그러나 너무 옛날 얘기인데. 닭구 다이어리 꾸미기. 그림말. 그걸 닭구로 주인말. 폴구 폴라로이드 꾸미기. 야. 다 아는 단어죠? 그렇죠, 그렇죠. 요즘 애들은. 네. 아, 난 처음 들었다. 그림말은 거의 요즘에는 엄청. 와. 닭구 아니 닭구? 폴구는 폴구. 이거 모르면 아 모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아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에 당연히 또 휴대폰에 관련된 뭐 쇼츠, 틱톡, 뭐 릴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죠. 네, 뭐 트위치 뭐 이런 거. 네네. 많아. 자, MZ 친구들 사이에 진짜 유행하는 건 뭔지 저는 MZ가 아니어서 몰라요. 우리 예나 양이 좀 얘기 좀 해봐요. 저는 뭔가 이 일단 MZ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유행을 하는 것 같아서 맞아. 진짜 프로그램 중에 SNL 프로그램 MZ 오피스. 뭔가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 SNL도 맞아, 맞아.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MZ 자체가 너무 유행이라서 몇 살부터 몇 살까지 MZ예요? 저도 그 기준을 살짝 모르겠어요. 약간 저도 간당간당한 라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예나 형이 무슨 소리예요? 예나 형이 간당간당하면 우리는 진짜 그야말로 간당간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저도 그 기준을 확실히 모르겠어요. DMG 라떼는 막 지레 깔려 그랬어. 우린 DMG 아슬아슬해. 우리는 연천 연천 저런 가면 막 노루가 꽉 꽁충 꽁쳐다 뻥 터지면 막 그 우린 DMG 거긴 MG. MG DMG. 진짜로 이거 질문 이거 진짜 예나 형은 스트리트 파이터 슈퍼 마리오 이런 거 몰라요? 사실 하던 하진 막 이렇게 엄청 즐겨 하고 막 그러진 않았는데 알긴 알아요. 알긴 아는데 하진 않아서. 약간 뭐 오락기 막 이런 데 있는. 그렇죠, 오락실에 있어. 오락실.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게 거의 없는. 아 뭐 한 진짜 어렸을 때 했었던. 슈퍼마리오도 안 했어요? 슈퍼마리오는 요즘에도 막 닌텐도 막 해가지고. 닌땡에 있으니까. 네, 그렇죠. 회신 게임만 알고 있는가. 우리 때 그게 아니에요. 아 달라. 달라. 네, 많이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은 MZ세대 문화하면 어떤 게 떠오른지 보내주세요. 중간이 되는 분들께는 저희 어르신들은 이 뭐야 갑에 MZ들은 갑에라고 부르는 거죠. 갑에 뭐야?
그 일본 말로 커피를 가벼. 아 그래요? 나 처음 알았네. 그래서 아아라고 부르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한 문제당 기회 한 번뿐이니까요. 이거 맞추려고 막 여러 개 답 보내면은 탈락됩니다. 오직 문자로만 받습니다. 자, 노래 하나 듣고 올 동안 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나의 노래 들을게요. 스마일리.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라 우러러 이래 이러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우러러라 우러러 이래 이러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열라리 여우 두시 탈출 컬투 오라라리호. 자, 주간마자 4부의 문을 엽니다. 아, 8210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가베는 일본어가 아니라 그냥 한자로 커피를 부른 겁니다. 아, 일본어는 고히예요. 맞아, 고히. 제가 알기로는 고히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아, 일본어는 고히. 예. 고히. 예. 맞습니다. 맞네, 맞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아, 지적 감사합니다. 자, 문자는 3시 31분 50초까지 보내주신 분들만 인정! 어, 인정! 재밌어. 자, MZ세대 문화하면 생각나는 건 먼저 공개를 하도록 하죠. 네. 저는 진짜 이거는 무조건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내가 이거 안 한 사람이 없어, MZ들 중에. 어. 안 하면 MZ가 아니야. 그 정도예요. 바로 이겁니다. 저는 인생 내 것. 아하, 다 한단 말이에요? 무조건 해요. 어허. 그렇죠? 무조건 다 한 맞아요. 번. 맞아요.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나 없어요. 그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건 DMZ라니까. 그렇지. 우리 때는 막 그랬어. 막 지뢰 있고 막. 어. 자, 저는요. 난 요즘에 이게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 뜨고 한 번 보면 멈출 수 없는 거. 바로 쇼츠! 쇼츠! 어, 저는 이걸로야. 쇼츠 아니면 뭐 릴스 뭐 그쪽으로 가는 거잖아. 이거를 하나로 묶은 단어는 없잖아요, 그죠? 다르게 짧은 뭐 숏 컨텐츠 뭐 이래갖고 하는 건데. 어. 예. 쇼츠 릴스를 더 많이. 이거는 이제 약간 너트 땡이고. 예. 릴스는 인스 땡이고. 인스 땡이고. 네, 예. 어, 같은 뜻이긴 한데 나도. 이긴 한데 이거. 자, 예나는 예나 공개해 주세요. 저는 뉴진스 친구들은 거의 밈도 다 갖고 있는 게. 아, 밈도 있어. 요즘에는 그 이 쇼츠도 그렇고 릴도 네. 그렇고 홍대 입구에 가면 어떻게 해요? 뉴진스의 할부예요. 이게 이게 너무 유행을 해가지고 이제는 그 어디 건데 그렇게 예뻐요? 뉴진스의 할부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뉴진스가 가장 MZ지 않을까. 요즘 핫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냥 아이돌 그룹 자체가 그냥 MZ의 그냥 아예 트렌드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OMG도 있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과연 누구께 중간을 갔을지. 자, 여기 있는 것 중에 인생 네컷 쓰신 분 있습니까 혹시? 오케이. 세 분이나 인생 네컷 썼어요. 쇼츠 쓰신 쇼츠. 분. 쇼츠. 그러면 아, 릴스. 쇼츠. 없어. 나하고는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나하고는 같이 이렇게 섞이는. 에. 아, 이상한데. 뉴진스 쓰신 분 계세요. 뉴진스. 오, 오 계세요. 두 분 있어요. 두 분 있어. 자, 일단 난 망했고요. 자, 쇼츠는 밑으로 깔고 갈 거야. 몰라, 중간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자, 인생 내 컷을 쓰신 쇼 단어는 과연 몇 명일지요? 자, 지금 생방송 중에 문자로 참여하신 분 중에 과연 몇 명이 전국적으로 인생 내 컷을 썼을까요? 어, 많다. 바로 95명입니다. 오! 적당해. 많어. 95명 생각보다 많네. 나는 한 3, 40명 생각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의외로 아 여기서는 내가 했지만 다른 분들은. 쇼츠를 많이 쓰셨을 겁니다. 쇼시라 그러니까 한 두 명 뭐. 네, 아니요. 쇼츠 요즘에 가만히 두 명 세 명 뭐. 그 아까 밈 그런 것도 다 쇼츠 아니에요? 아 그렇긴 하죠. 그렇지. 자, 갑니다. 유민사가 똑같이 쇼츠를 적으신 분은 몇 명? 와, 11명. 왜? 많잖아. 11명이 뭐 괜찮은 거지? 어, 괜찮은 거예요. 이제 예나 양이 맞습니다. 11과 95 사이로 들어가면 중간을 가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뉴진스 적은 분들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 답에 따라서 이제 중간이 정해지죠. 자, 알겠습니다. 자,
자, 뉴진스를 적어주신 분은 바로바로 몇 명? 29명입니다 야! 중간 갑니다 예나 형이 가네. 중간에 가요 와, 이렇게 하면 최예나 형의 이름으로 뉴진스를 보내주신 29명 전원에게 100%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쏩니다 하이보이 하이퍼 지금 기분이 어떤 기분이에요? 지금 저 뉴진스의 하이퍼예요 그렇지 그런 거예요 네. 아무거나 다 그래 하면 되는 거 아무거나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자 우리 문자를 보내줬는데 몇 개 읽어볼까요? 9386님 팝업 스토어요 몰라요? 요즘 팝업 스토어 오면 무조건 힙해요 농구광 유민상님 슬램덩크 팝업 스토어 안 가보셨냐고요 뜨거운 곁지를 가르며 모르냐고요 알죠 알죠 근데 이것도 몰랐지 이것도 MG용이에요? 아니 이게 팝업 스토어가 진짜 요즘에 핫한 것들만 딱 팝업 스토어에 딱 나와서 거기 이제 그러니까. 굿즈나 이런 걸 팔잖아요. 옛날부터 있던 건데. 맞아요. 근데 여기 이거 뭐 그 백화점 제일 큰 거 있잖아요. 여의도에 생긴 거. 네. 거기 이 팝업 스토어가 생겼거든. 슬램덩크. 그치. 근데 줄 길다 그래서 안 갔죠. 아, 안 갔어. 네, 서 있기 싫어서. 예, 네, 안 갔단 말이에요. 아, 정말. 또 9218님. 낮 회식이요. 낮 회식? 낮에 좋은 식당 가서 밥 먹기 회식 이거 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데 이게 새로 생긴 문화기는 해 아 낮에 먹는 거야? 그렇지 오히려 저녁에는 뭐 술잔을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딱 정해진 시간 안에 밥 깔끔하게 먹으면서 끝나 개인 시간 뺏지 말고 그렇죠 점심에 나 다 같이 가서 밥 그렇죠, 먹고 같이 다시 일하고 이제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 거야 그렇죠 좋다. 깔끔한 거죠 어, 술도 권할 필요 없고 얼마나 좋아요 어. MZ들은 그래요? 친구들끼리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어차피. 딱히 근데 뭔가 저희는 회식이라는 개념은 그렇죠. 없어가지고 맞아, 그냥 맞아.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이게 다인 거죠? 네 어. 시간 날 개인적인 시간이니까 그건 맞습니다 어. 그렇죠 자 우리 예나 형이 또 하나 읽어주세요 9893님 워라벨 MG라면 워라벨이죠 워라벨 가만있어 봐 워라벨이 안 맞아서 회사 못 다니겠어요 아 자 이 뭐죠 이게? 자 무슨 뜻인가요? 일과 예. 생활의 밸런스 아 워크 라이프 밸런스 그게 워라벨이구나 아 이게 줄임말이구나 줄임말이에요 저도 몰랐어요 이거 몰랐어요? 무슨 단어인 줄 알았어 워라벨 워라벨은 한참 됐어요 이 얘기가 나온 단어 나오진 아, 한참 그래요? 됐고 아 그래요? 어 나 몰랐네 너무 일만 하지도 말고 너무 놀지도 말고 딱 정확한 균형이 맞죠? 우리 MZ들은 그런 거 몰라요 단어를 잘 몰라요 예. 그냥 있는 줄 알았지 예. 그런 DMZ라니까 막뻥 지레 막뻥뻥 터지고 네. 막 자 3912님 MZ세대 사진 찍을 때 포즈 체리피스 이런 아, 거요 저 이건 진짜 잘 루피피스 가루피스 뭐 있어요? 갸루 갸루 그리고 체리 체리 그리고 크루미 크루미 시나무 이거 토끼 네? 뭐 이런 것도 엄청 많아요 예. 네. 하트 반쪽 하트 여기 하트 뭐 이런 거 오 다 안 해 진짜 네 엄청 많네 네, 엄청 와 크루미 그런 거 모르면 이름을 모르면 네. 알지만 이름은 모르면 이거 하긴 하는데 이게 이게 뭔지는 몰라 토끼 토끼 하도 많으니까 그냥 다 갖다 붙인 다음에 다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난 이거 잘 모르. 그건 뭐죠? 대게. 아. 대게. 홍게 대게 뭐라? 대게 피스. 대게 피스. 대게 피스. 뭐? 그럼 나 이거. 어, 그건 뭐예요? 예나. 예나. 예나 피스. 예나 피스. 그냥 하면 돼. 어. 네. 잘 모르면 어. 앞에는 조용히 하고 피스만 많이 하면. 그래. 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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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황정인 씨 로제 떡볶이. 어. 아라탕 어. 코노 코인노래방 코노 야, 마라탕을 그렇게 그 초등학교 여학생 뭐 중학생 이거 되게 많이 먹더라고요 마라탕을. 그러니까요 마라탕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어, 아 예나 형은 그냥 그런가 봐요? 저는 마라탕보다 허거 쪽이어가지고 허거도 맛있지 네. 한 단계 위로 가네요 아, 더 위로 가네 결이 살짝 다르더라고요 아 허거는 맛있지 네. 오, 마라탕 선우건 씨는 뭘까요 도대체? 이거 왜 이런 어? 비석치기를 왜 써놨을까요? 비석치기 선우건 비석치기는 우리 때 어렸을 때 저는 비석치기 비석치기가 모르겠다. 뭐죠? 갖고 놀 게 없을 때 돌 돌이죠 돌 돌 아. 조각들을 이제 이렇게 하다가 세워놓고 저 머리도 던져갖고 세우는 돌을 맞추고 뭐 이런 거예요 아 네. 물수제비 같은 그런 거 그거는 물이 없어요 예. 아. 구슬치기보다 하나 아래인 거죠 더 아. 옛날 구슬도 없던 시절에 돌 갖고 하는 게 비석치기 예. 옛날에 이제 또 배워가네요 그게 이제 구석기 신석기 시대부터 내려오거든요 아, 네. 오늘 또 하나 배워가네요. 선우건님, 예. 예, 비석을 치셨군요. DMZ 세대가 보내셨어요. 예. 그때 갖고 놀 게 없을 때는 진짜 그냥 돌 하나라고 그냥 엄청나게 놀았어요. 흑장난했지, 흑장난. 예, 돌 깨기도 예. 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예. 돌 깨기. 땅 따먹기도 그냥 운동. 돌 깨기요? 예. 돌 깨기. 그때는 옛날 공사 현장이 되게 많았어요. 아... 어렸을 때. 그래갖고 돌 하나 주워갖고 서로 돌 깨는 거. 그건 뭐 비버예요, 어... 뭐예요? 그냥. 대박. 그럼 깨지면 지는 거고 안 깨지면 또 계속 가는 거야. 아, 자, 중간만 가자. 자, 오늘 두 번째 분야를 발표합니다.
공식적으로 메롱이 가능한 시간입니다. 물에라고 하시네. 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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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분야는 예나 양의 신곡 러브 워에서 영감을 받아서 정해봤다고 하네요. 연인과 이렇게 사소한 걸로까지 싸워봤다. 아하. 이거는 주관식으로 받을게요, 여러분들. 정답은 없습니다. 주관식으로 여러분들이 나 이걸로 싸워봤다는 여러분 경험을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사소한 거. 아주 사소한 거. 아유, 추억을 언제 걸 끄집어내야 되나 이게. 아유, 야, 엄청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뭐 커플티 입고 데이트하기로 했는데 위에 자켓을 입고 왔다고 싸우고. 아. 힘만 다 보여야 되는데. 아. 네, 네. 그럴 수 있겠네. 그런 거 괜찮아요? 혹시 누구랑 사귀게 되면 커플티 입는 거? 싫어하는 사람 되게 싫어해. 근데 안 입잖아 요즘에. 근데 뭔가 이게 대놓고 막 여기 한쪽 하트 있으면 여기 반쪽 하트 막 이런 약간 그런 약간 티내는 그런 게 아니라면 색깔만 좀 들어가 있고 뭐 그런 느낌으로 맞추는 거면 좀 나쁘지 않지 않나요? 해놓고 똑같은 디저트는 별로고. 아, 그거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느낌으로 비슷하게 맞추는 거죠? 그렇죠,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가야지. 아, 대놓고는 안 입죠. 커피 테이크아웃 하는데 빨대 안 챙겨왔다고 싸우고. 이거는 좀 원래 시럽을 한번 짜놔야 되는데 안 갖고 왔을 때. 내가 시럽 한번 딱 누르는 건 몰라 알아. 까먹었을 때 이걸 까먹었을 때. 아, 이건 너무하다. 별의별 말도 안 되는 사소한 것들 별게 다 있죠. 네, 밥 먹는데 왜 내 거 건드리냐 뭐 이런 것들로 네네. 싸우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 그런 걸로 싸워요? 네, 이건 사소하진 않은 거죠 물론. 중요한 문제로 싸운 거죠. 아, 그렇네요. 네, 밥 먹는데 내 깻잎에 네가 두 개 가져가냐 이런 것들. 아, 깻잎 논쟁은 있을 수 있죠. 깻잎 논쟁 있을 수 있어요. 예, 네, 두 개 집으면 안 되니까. 아, 깻잎을 왜 떼어주나가 아니라 왜 내 깻잎을 너가 두 개나 그렇죠. 커플끼리 있는데도 커플끼리만 있는데도 깻잎 논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친구의 친구든 뭐든 상관없이 야, 내 깻잎이야 이거거든요. 아, 진짜 안치 웃겨. 안 된다 이런 거. 어떤 사소한 걸로 애인과 싸워봤는지 여러분 경험담 보내주세요. 그냥 상관없이 사연 소개되는 모든 분들께 싸우더라도 카페에 앉아서 따뜻하게 싸우시라고 따뜻한 아메리카노 따아 보내드립니다. 4107-50원 김문자는 100원입니다. 곤란 무료고요. 우리 예나 양의 신곡 듣고 올 동안 문자 와우. 보내주세요. Love War. 상큼하면서도 뭐가 좀 이렇게 힙한 느낌이 좀 있어요.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귀에 이렇게 되게 멋있는 이렇게 블루투스 이거 딱 꽂고 네네네. 길거리 걷는 딱 그런 느낌. 진짜 쿵치타치. 쿵치타치. 그런 느낌. 상상으로는 딱 그 마치 무슨 유명한 그 메이커 광고에 딱 걷는 귀에 꽂고 그림은 그건데 그치, 그치. 예, 밖에서 보면 미친 사람 이러고 있죠. 예. 네. 도시 한가운데를 이렇게 혼자 음악 딱 들으면서 힙하게 차려입은 멋진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 느낌 상상이 되네요. 러브 워 잘 듣고 왔고요. 에? 자, 나 애인과 이런 걸로까지 싸워봤다 봤는데 너무 사소한 것들을 많이 싸우네요 사람들이. 진짜 어이없다. 아, 많어. 한번 읽어요. 예나 씨 하나 읽어줘봐. 9163님 싸우고 새벽에 애니팡 하트를 보내서 대판 싸웠어요. 이거는 진짜 원할 것 같아. 진짜 짜증나지. 이거는 진짜 왜냐면 띠링해서 예나 딱 왔길래 그래도 화해하자고 온 건가 딱 봤더니 하트가 필요해. 야이씨 애니팡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열심히. 그러니까 네. 아, 지금도? 네네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아쉽다고. 야, 이렇게 대판 싸웠는데 그 기분으로 애니팡을 하고 있다? 애니팡! 그냥 하트도 보내도 모자랄 판에 애니팡 하트를 보낸다? 이거 킹 받습니다. 킹 받죠, 킹 받죠. 네. 이거는 조화정씨 꼬치 어묵탕을 먹는데 14개인데 8개를 먹어가지고 대판 싸우고 다음부터는 카운트 먼저 하고 몇 개 먹을지 정하고 그렇게 먹습니다. 안 되지. 아, 진짜 웃겨. 먹을 거는 정확하게 나눠야 됩니다. 화나시나요? 엄청 화나시네요 이건. 아, 이건 화나는 게 아니고 이거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면 7개씩 먹어야 되는데 꼬치 어묵탕에는 흉기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꼬치를 음식을 먹는 도중에는 상대를 자극하는 행위나 진짜 위험한 흉기죠. 상대방과의 얘기가 되지 않은 행위를 함부로 벌이면 안 됩니다. 맞네요. 위험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네요. 7개씩 정확하게 시키든가. 야, 안 됩니다. 꼬치가 7개인데 야, 그걸로 다 축 찌른다. 큰일 나요. 자, 4160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 세팅하는데 화장지 안 깔고 숟가락 놨다고 엄청 싸웠어요. 나를 자기를 챙기지 않는다나 뭐라나 이러면서
휴지를 안 깔고 어떻게 휴지를 숟가락 놓을 수가 있어 드럽게. 근데 나 이거 안 놓는데 본인 놓으시지 그러면 휴지는 그러면 되는데 그치? 네. 그렇지 이게 안 챙겨준 거지 그러니까요 잘 모르겠다 아니 근데 이거 별로 상관 안 쓰는데 그렇게 가지 뭐 그렇게 꼭 챙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있더라고 자 7605님 네 겨울철 엉따 내 건 안 켜주고 자기 것만 켜서 그게 뭐라고 맞네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지금 작은 매력이긴 한데 미리미리 이제 타기 전에 딱 켜놓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좋잖아요 따뜻하고 딱 켰을 그러니까. 때 배려지 근데 이제 그걸 그렇게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안 했을 때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해야 돼 안 할 거면 안 할 거면 처음부터 안 하는 처음부터 신경 써야 돼요 얘는 진짜 안 챙기는구나 잘 그렇지. 그렇게 이미지 그렇게 안 하다가 걸어다가 어느 순간 한 번 딱 해주면 그때 감동 먹고 그렇지 어느 날 잘못 눌러가지고 눌린 거야 딴 거 누르다가 그러면 감동 어머 이 사람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몰라 자기가 해줬어 맞네 그런 거지 아 이거 너무 웃긴다 6396님 아 발가락이 못생겼다고 싸웠습니다. 이거는 발가락이 왜 이렇게 못생겼어? 짜증나 진짜. 슬퍼. 이 정도면은 싫어하는 거 아닐까요? 예. 네. 많이 떠난 것 같은데. 이건 그냥 싸우려고 시비를 건 거죠? 연인이라고 네. 할 수 없죠. 예. 네. 또 중요한 사연이 왔습니다. 1018님이 같이 RPG 게임하는데 여자친구가 힐을 안 해줘서 싸웠어요. 힐이 뭐냐고? 충전해주는 거죠? 맞아요. 치료해주는 거. 옆에서 보필해주는 거. 내가 그 전사로 막 싸우고 있는데 옆에서 체력 보충. 채워줘야 돼. 체력 보충. 체력 보충. 안 해주면 나 죽어. 맞아. 여자친구가 안 해준 거야 나를. 야. 그러면 어떻게 게임을 잘 좋아하시는 입장에서 화날만 합니까? 이거는 두 번 다시는 안 보는 등 사이가 되는 거야. 그건 나가 죽는데 날 놔뒀다는 거잖아. 아니 어떻게 나를 죽게 할 수 있어? 아니 또 다음에 또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또 사람 또 죽일 거 아니야 나.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안 돼요. 예. 게임하면 싸워. 쌀만해요 이거는. 예. 자 7001. 전 여친 전전 여친 핸폰 번호 안 지워서 크게 싸웠어요. 애매하네요. 이건 싸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안 지우면. 왜 안 지웠냐? 못 잊는 거야 뭐야? 안 받으려고 안 지웠다 어때요? 나 안 받으려고 이거 적어놔야 안 받을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죠 또 오면 어떡하냐 그럴 수 있겠네 그러면 만약에 네. 아 그러면 차단을 해놨었어야지 그렇지 차단하면 되지 그냥 아예 아 저 못 해한 줄 몰라 야 아이 뭐야 그게 진짜 몰라 차단 어떻게 한 거야 근데 모를 거 같아 진짜 모를 거 같아서 믿을 거 같아 진짜 모를 거 같아 가만있어 봐 그래? 가만있어 봐 어디 한지 몰라 가만있어 발신자 위치 아 아니야 그냥 안 해도 되겠다 차단은 어떻게 하는 거야 주민센터 가서 신고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너 법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그런 거? 너 옛날 사람 정수현 씨 폰에 애칭 저장한 것에 하트 안 달려 있어서 싸운 적 있어요 난 하트 했는데 좀 서운할 수 있겠다 이거 아, 여기는 좀 남자친구가 조금 무뚝뚝한 스타일이거나 그러면 그냥 이런 거 정도는 뭐. 근데 이제 만약에 나만 해놨고 네. 그 사람 뭔가 딱 이름 석자. 그럼 최예나. 네, 그러면. 사귀는 사이인데. 좀 그렇다. 그냥 너무 이름만 따고 있으면. 네, 그래. 서운하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게 적으면 상관없어요. 맞아. 엄마도 그냥 박소형 뭐. 최말자 그냥 이렇게. 엄마도 엄마랑. 그러면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부모님까지도 그렇게 적어놨으면 야 그렇네요 그 사람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어머니 폰을 봤는데 유민상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엄마 폰에 제가 뭐 상관없습니다 네, 어머니가 뭐 저를 어떻게 적어도 뭐 상관없어 엄마 이렇게 적어놨어요 8489님 돈가스 작게 잘라줬다며 속 좁을 것 같다고 해서 싸웠어요 어머 왜 이렇게 작게 잘라 뭘 이렇게 와 속좁아 보인다고 근데 나는 실제로 그런 거 있었다 나 옛날에 20살 때 여자친구 사귄 적 있었어요 여러분 모순이 아니에요 나 20살 때 여자친구가 나 그거 반했다 그랬어 프링망승 뭐 이렇게 돼 있는 과자 있잖아요 네, 거. 네, 그거를 이거.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큰 거 샀더니 통 커 보인다고 배포가 있어 보인다고 저 남자가 작은 거 짧은 게 이렇게 긴 게 있는데 그 둘이 먹으니까 뭐 이렇게 작은 거 살 줄 알았나 봐 너 혼자 다 먹으려고 산 거잖아 원래 난 내가 내 거 산 거 나는 사실 너는 이건데 내가 아무 생각 안 한 건데 근데 그거 보고 약간 배포 있어 보인다 배포 있어 보인다 크게 사야 돼 크게 근데 돈가스를 너무 잘게 썰으면 좀 그래 그렇지 근데 사실 크게 써는 거보단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 잘게 써는 게 나아요 크면 아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 이렇게 쓰는 거야가 되지만 잘게 써면 여러 개 먹으면 됩니다.
그렇지. 자기 건 자기가 썰어 먹어야지. 네. 여러 개 먹으면 됩니다. 예, 여러 개. 자기가 썬 것도 몇 개 몇 개 찍어 갖고 한꺼번에 넣으면 되지 뭐. 네, 여러 개 찍으면 돼요. 예. 네. 애냐? 네. 4462 님, 노래방에서 노래하는데 화장실 갈 때. 아. 이거는 친구도 좀 서운한 거 아닌가요? 아니, 좀 서운하긴 하죠. 애인이 아니어도? 아, 서운하죠, 이거는. 자, 이제 내 거 왔어. 내가 되게 잘하려고. 얘 거 다 들어주고. 와. 시작됐어. 잘했다. 다음에 내 거. 네, 잘했네. 딱 하는데 우리 시작됐어. 어, 문 열고 나가. 아. 서운할 수 있겠다. 그럼 저는 일시정지. 올 때까지 기다려요. 아, 어. 기다려. 어, 왜 노래 안 해? 너 올 때까지 기다렸어. 어. 와. 딱 바로 니지세 하이보이. 하이보이. 어. 자, 9947님. 우리 집 강아지 못생겼다고 해서 싸웠어요. 모래? 지가 더 못생겼습니다. 지가 더 못생겼습니다. 모래? 마지막에 보인다. 모래? 어. 못생겼어. 아, 이것도 근데 하면 안 되는 말이야. 아, 야, 강아지가 예쁘진 않다. 이렇게 하면. 아, 그렇지. 아. 아무래도. 가족인데. 광고 듣고 올게요. 아. Here we go. 예. Come on. Yeah. Wow. Wow. 예나야, 야, 시간이 금방 갔어요. 오랜만에 나왔는데. 러브 워 대박 나시고요. 야. 너무 좋아요, 노래 너무 좋아요. 대박 날 거예요. 음원 나올 때마다 또 나와요. 예, 네, 언제든지 언제든. 그러면은 진짜 음원 아니어도 또 놀러 와요. 아, 진짜요? 아, 그럼 아무 때나 와요. 저 진짜 컬트 자주 틀어놓거든요. 아, 진짜? 네. 사연도 엄청 재밌어가지고. 그러면 여기 이 코너가 한혜 씨가 하는 거거든요. 한혜. 아, 진짜요? 한혜를 한혜 빼고 예나로 가는 거 어때요? 아. 한혜 어때? 내보내고. 어. 어, 저는 완전 땡큐죠. 듣고 있니 한혜야? 우리 제작진도 한혜 정리할게요. 이렇게. 예, 예. 오래 하긴 했어 한혜가. 해야 없으면 이렇게 된다. 자, 끝곡은 리틀 믹스의 무브란 노래가 흐르고 있고요. 자, 저도 여기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땡큐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